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안입니다. 오늘은 경북 캠핑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늑항스로 바다나 계곡을 가는 것도 좋지만 제가 추천해드리는 늑항스 방법은 캠핑이에요. 왜냐면 한여름에 캠핑 가면 너무 덥거든요. 딱 더위가 조금 가실 쯤인 지금 캠핑 가면 좋기에 늑항스 캠핑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경북 캠핑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다녀온 캠핑장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상주보 오토 캠핑장이에요. 이곳이 좋은 점은 캠핑장 안에 상주보 수상 레저 센터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상주보 수상 레저 센터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오토 캠핑장이랑 같이 운영을 하는 곳인데 캠핑하시면서 수상 레저도 함께 즐기실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즐길 거는 수상 자전거를 탈 건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가 낙동강이라서 되게 풍경이 수려해요. 그 수려한 곳에서 수상 자전거를 타보겠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낙동강에서의 자전거 타기입니다. 좀 흐려가지고 잠깐 하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역시 자전거가 좀 빠질 위험이 없어서 안전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카누 이런 게 약간 이렇게 노젓는 게 좀 더 빠르긴 할 것 같아요. 가자! 그렇게 수상 자전거를 탄 후 캠핑장에 텐트를 치러 갔어요. 제가 예약한 캠핑 사이트는 낙동강이 보이는 강변입니다. 4일 전부터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고요. 오토 캠핑장 1박 가격은 주말 기준 성수기 35,000원, 비수기 3만원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일단 배가 고프니까 라면부터 브루스터에 끓여 먹을 예정입니다. 렛고! 맛있다. 라면 맛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캠핑의 맛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시간 정도 낮잠을 때린 다음에 이제 고기를 먹기로 했습니다. 새로 이번에 장만한 그리들이 한번 구워봤는데 생각보다 고기가 너무 잘 구워지네요. 왜 캠핑 때 그리들 쓰는지 알 것 같아요. 쌈을 올린 다음에 쌈장을 올리고 캠핑의 맛이다. 오늘의 경북 여행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